결과가 어떻게 될지. 검사하러 왔고. 아, 너무 잘했다 이제. 많이 불안해요. 진짜 이혼하게 된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바뀔 수 있는 그런 시도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본인도 바뀌고 싶긴 한가 봐. 그러니까 본인도 답답한 거야. 근데 검사를 하면 정확히 나올 수가 있나요? 검사를 해보면 훨씬 더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남주 씨 작성했던 검사 결과지 그 어떤지 보는 선에서요, 성인형 ADHD 점수가 본인 그 144점 이상으로 절단점 이상이라서 성인 ADHD 점수로 보면 이게 굉장히 의심이 많이 되고요. 네. 충동성 억제에 어려움이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31점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건데요. 네. 본인이 총점이 51점이 나오면 중증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높네. 어우. 근데 뇌파 검사를 봐도요, 남주 씨. 그 인지 부하라든지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이런 쪽에서 압도적으로 남들보다 예민한 게 높아서 절제가 안 되는 충동성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높은 게 나오거든요. 뇌수술하고 나서 아동기 때 본인이 아빠의 관계가 어땠어요? 아빠한테 하도 맞고 살아서. 아빠한테 하도 맞고 살아서. 아까 그랬잖아요. 많이 맞았나요? 아버지를 보고 남자상을 만들고 닮아가거든요. 악순환이야, 악순환. 폭력에 있어서 첫 경험이 아버지한테 본인 맞은 거 맞죠? 네. 술 먹고 들어오면 맨날 맞았어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다 맞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냥 공포 그 자체예요. 저때 두렵고 무력한 심리를 본인이 공격적으로 되는 방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어느 순간 멀어진 너와 나의 하나 둘 언성 높이고 화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 본인도 얼마나 멈추고 싶을까. 그럼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 건가요? 그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 진단보다는요. 네. 그 성인형 ADHD와 네.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에 더 부합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아내와의 관계에서 늘 말다툼 그때 험난하게 폭력이 나오는 게 본인 그 외상 경험이 지금 제대로 아내하고의 관계에서 재경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문인 된다는 게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너무 슬픈 거. 너무 슬픈 일이야. 본인도 답답하겠어. 왜? 아, 그딴 얘기 하지 말라고 좀, 제발! 나는 오빠한테 맞으면서까지 살아, 그럼? 죽을 때까지? 와, 미치겠다. 가정폭력의 대물림. 아이가 지금도 2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아이를 위해서도 대물림되지 않게 ADHD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잘 하면 분노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요. 치료 약물을 복용해보는 것도 추천이긴 해요. 네. 아, 치료할 수 있구나. 다행이다. 약물이. 뭐 성인 ADHD는 신경발달 장애이고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복합 외상인 것 같아요. 그 주 양육자한테 지속적으로 받아온 외상. 이런 경우에는 좀 오랜 시간 꾸준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정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먹어야지.